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디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교정을 시작해가지고 말할 때 입모양이 너무 어색하다 보니까 쓰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옷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옷 광고는 이전에도 몇 번 들어온 적, 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적은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 아니면 뭔가 진심으로 추천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광고를 받지 않고 있다가 제가 좀 평소에 입고 싶었던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날씨가 되게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워지는 계절에 입기 좋은 소재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옥상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옆에서 이거 비워놔야겠다. 사실 이 광고를 받았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노락 상의 팬츠 세트였거든요. 평소에 입어보고 싶었던 스타일이기도 했고 모델분이 입은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협찬을 받았는데 제가 입었을 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옆에 보시면 나름 예쁘지 않나요? 나름이 아니라 솔직히 좀 나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영상에서는 안 보여지는데 내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핏이 너무 민망한데? 이쪽이랑 이쪽 밑단에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 밑단에 조금 조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여서 아씨 카메라 좀 멀리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어도 된다. 여기 주머니도 있어요. 좋지 않나요? 이렇게 평소에 풀어서 입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편해 보여서 취향에 맞게 핏을 바꿔서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노락 이 부분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계속 이 턱에 닿거든요. 하나 이렇게 천을 덧대가지고 찔려도 안 아프게끔 해놨더라고요. 디자인이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쓴 느낌? 제가 입은 사이즈는 M 사이즈인데요. 제가 160에 다리 9kg인데 조금 박시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M으로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S랑 M은 차이가 크게 없는데 라지부터 사이즈가 많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즈표 꼭 참고해서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에어 스트레치 라인에 이렇게 끝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플립이라고 하나 이걸? 제가 패션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일자화지예요. 이게 릴렉스 팬츠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끝이 묶여있는 제가 입었어가지고 끝을 잡아주는 게 있는 조거 팬츠입니다. 이것도 제가 옥상에서 입어봤어요. 이 바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고 있는 아노락에 이 하의만 교체해줘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고무줄 바지잖아요. 이게 사이즈가 정확히 딱 없는 이런 고무줄 바지들은 이 밴드 부분이 과하게 조여서 불편한 바지들이 많은데 이 밴드가 되게 부드럽고 적당히 이제 배를 잡아주는 느낌이라 불편하지가 않아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이렇게 끈이 안에 있어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걸 입고 한번 놀러 나간 적이 있는데 날씨가 그날 추운 편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오늘 되게 선선하다 이럴 정도로 진짜 시원한 소재가 나일론이라 몸에 좀 땀이 나도 달라붙지 않아서 되게 좋고 촬영감이 진짜 좋아요. 너무 가볍고 소재가 이제 딱 봐도 이거 나 시원하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춤을 출 때 제가 이렇게 앉는 안무가 있고 이제 조금 활동적인 행동을 할 때 이제 바지 이런 거 입으면은 무릎 늘어날까 봐 되게 걱정하잖아요. 이게 습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 이거 이렇게 입는데 팔을 잘 먹여가지고 이런데 여기 탁 했는데 이게 쭉 늘어나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 습한기가 이 습한기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해도 무릎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 그거 말 안 했구나. 이거 슬리브 나 솔직히 이거 기대 안 했거든. 네. 그런 말 해도 되나? 이것도 착용컷은 극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저희가 티셔츠 같은 거는 상의 입을 때 목 뒤쪽이 더러워져서 조금 자주 빨게 되잖아요, 티셔츠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이게 무슨 소재라고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뭔가 덧대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 광고를 받은 제일 큰 이유 중에 두 번째, 디자인이랑 핏도 너무 예뻤지만 진짜 놀라운 거는 가격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 하겠다 싶어서 진짜
진짜 너무 저렴해요. 상하이 아노락 반바지 세트가 49,000원입니다. 이게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두 벌에 89,000원. 그 뭐라 그러지? 친구들이랑 같이 입는 그 세트를 뭐라 그러더라? 트윈룩? 트윈룩 할 때도 좋을 것 같고 다른 세트 가격들도 되게 저렴한데 그거는 제가 자막으로 제가 지하상가나 브랜드 없는 국내 옷가게들에서도 이런 아노락 세트를 팔고 있는 거를 많이 봤었는데 옷 조금 느낌있고 핏 좋아 보인다 싶은 예쁜 것들은 그래도 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프리시 아노락 세트는 오히려 이런 동네 옷가게나 보세 옷가게보다 세트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그리고 좀 이벤트도 하고 있고 평소에 조금 아노락 세트를 입어보고 싶었다 사야지 했는데 어디 제품을 살지 몰라서 망설였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세트 가격이 4만원, 5만원 정도 부담 없는 가격이기도 하니까 이 제품을 한번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만 가볼게요. 이번 영상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got issues in my head I like you in my bed but you keep me on red oh everything is